선택하여라. 두 장을 제거합니다. 네 장 추가했는데 두 장 제거하면 손해 아닙니까? 그러면은 변화를 하자. 와, 전기역학 오졌다. 전기역학 엘리트 1, 2, 3, 4 고. 전기역학이잖아. 가. 유전 알고리즘. 알고리즘. 알. 도약. 제커. 일제 사격. 도양양님. 아, 빡대리도 쓰고 싶네. 근데 너무 수비 카드가 많아서. 알고리즘 키워야지. 근데 결국에 덱 두껍게 갈 거면 알고리즘 안 떠서 골 받지 않을까? 오! 안녕하세요. 어, 드로 좀 볼 줄 아는 녀석인가? 아이스크림 쭈기. 전 재산을 꼬라스니 채굴을 위한 마중물을 넣는다. 은돌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갑 오징어 게임. 에이듬. 배초. 전기 역학. 데이터 디스크. 오한. 방금 우사. 어디로 갈까? 축전기. 냉정함. 에너지이죠. 화염 포션. 왼쪽 화염 포션이 더 싸네. 어느 화염 포션이 일을 더 잘하오. 속닥속닥. 호호. 오리아르콘 재활용 걷어내기. 재활용도 있으면 좋겠는데. 고통받을 필요 없다.
3R이니까 깡깡깡. 깡깡깡 깡깡깡 에이 둠 내놔. 에이 둠 에이 둠둠 골든 에기스 드둠스 안녕하세요. 드둠스 명중스 죽음스 다 쓰레기 같은데 하위 못쓸까? 더 열스 저주받은 열쇠. 어떤 이상한 놈이 상자에 저주를 안 걸고 열쇠에 저주를 걸었을까? 준의 이상한 놈. 분명 변태일 거임. 당연히 상자에 저주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? 축전기 올강화 파지직 빼고 다 강화되어있다. 막상 아 막상 열쇠 없어도 상자 잘 만들면서 왜 저주받은 열쇠를 먹으면 열쇠를 쓰는 것이지. 사타격 핸드 오졌다. 아이 스택 아깝네. 컴파일 드라이바 채노 3 히트다. 저거 에반드 아 뭐고. 아 타격 수비가 좀 많지. 그래서 많이 나오는구나. 체체력 80이야. 너무 무섭다. 나 너무 무서워. 꼬꾸미 방열판 방열열열열판 방열방열. 이거 강화 영체화긴 한데 덱이 너무 두꺼워서 영체화 못 뽑을 것 같음.
거절. 아, 나도 못 부리면 상점 가서 지워야겠다. 이제 홀로롤로롤로그램이나 잘 챙겨가면 될 것 같은데. 빨대맨키로 날아올라마 사람들이. 자가프리 스택 스택 전마 저거 마음에 안들어. 아주 몹쓸 놈이야. 두두두두둥. 작은 상자, 작은 상자, 큰 상자. 하위모 컷. 정령 은가님. 똥똥똥똥 쏘도동. 홀로그램 언제 나오냐 보고 싶다. 냉정함이랑 터보가 같이 나왔네. 메아리. 메아리 사면 기념품, 메아리 기념품 이렇게 사면은 몸부림을 못 지우네. 삽닥돈 안해. 아하. 몸부림 언제 지우지? 홀로그램은 언제 주지? 홀롤롤롤 홀롤롤롤. 내 메아리 홀로그램 빨리 줘. 넌 나의 것이다. 수집가도 좋아하는 디펙트. 마성의 로봇. 사비 좋다고요? 어이가 없네. 난 반댈스.
삽을 파면 뭐 나와요? 유물 나오죠. 근데 내가 돈으로 뭐 샀어요? 유물 샀죠. 그러면은 삽보다 이득이네? 전류 타격 어퍼. 그럼 무엇이 남나요? 삽이 남습니다. 이거 세 개 중에 고르면 판도라지. 사마린데. 냉정함 잔뜩 나왔네. 아, 왜 이렇게 불이 받아? 기분 나쁘게. 불 꺼. 불 좀 꺼줄래? 상점 주인 성대모 선조요. 허허. 으아. 으아. 하하. 으아하. 뭐야, 제 기회 두 개야. 역시 첨탑의 살육 머신. 짓 얻다. 아이, 쓰레기 같은 이벤트. 선택지가 어떻게 세 개 다 쓰레기냐. 만겜하면 선택지 3개 다 쓰레기인데. 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. 풀리면 다시 검. 열정이 있는 첨탑 암중. 재련의 축복. 눈알퀴기 걷어내기. 눈알퀴기도 쓰고 싶고, 걷어내기도 쓰고 싶고, 융합도 쓰고 싶고. 다 뭐 턱턱턱. 앞전멸 앞전멸. 어어어어.
알고리즘 키워야 되지 않을까? 에너지이저 소비. 과소비가 원인이다. 상열판 반복 집 법 축 툭 툭 에너자이저 소비. 이지한데 속의 요정. 병이 먼저일까 요정이 먼저일까. 저열특 작은 상자임. 상자는 저주받은 열쇠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.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. 최강의 방패란 디펙트를 뜻하는 것이지. 안에 어둠 구체. 안녕하세요. 디펙트 특 레디만 해도 이김. 캐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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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강몸. 소비만 있어도 되겠지. 엄두미 덤둠이 만나기 vs 턱벌레 만나기. 알고리즘 알알 알고리즘 마이커네. 아 재련의 축복은 왜 주는겨. 집어치워.
이펙트와 치료이. 소소. 코어 서지로 한번 더 맞고. 깔깔. 바보 같은 첩타 감정. 알고리즘 73 됐어. 눈 할할할 퀴. 눈알 퀴기 갓카드입니다. 많이 쓰세요. 언럭키 무력화. 소갈호님 오랜만이에요. 용병단 하느라 방송 볼 시간이 없었네요. 뭐야? 하면서 보면 되잖아요. 어떻게 온전히 용병단만 할 수 있지? 폰이라서? 폰이면 그럴 수 있죠. 역장 폰병단 폰용병. 용병단 솔직히 자동사냥 넣어줘야 된다. 진짜 어떻게 그 게임에 자동사냥이 없지. 핫 소스통. 붕붕붕붕붕붕붕. 합하기. 대체 캐틀벨에 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까? 정말 너무 궁금하다. 자가수리 왜 두 개야? 캐틀벨 구독 글 3번 봐야 콜라팀 3 올려지는데 정밀은 그냥 올려져 이것이라냐. 와 정밀 사기다.
정밀단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. 정말로 사기가 되었기 때문에 알파단 악실이네. 약분단 보도가 잘 익었네. 실수. 4, 5, 6, 7, 8. 방어도를 90 잃었습니다.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얻어요? 찢. 아씨. 징그러워. 오늘은 캐틀들의 얼굴이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얼굴이 있었던 겁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윽. 극혐.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였어요. 버퍼 다 털렸다. 왜 뒤지면 메아리가 끊기는 걸까? 버그지 버그. 메가 크리슬 이제 버그 따윈 안 고친다고. 이딴 만겜 누가 하겠어. 뭐야. 메아리가 나왔네. 괴물겜. 슬더스 후속작. 엘든링은 연기라도 되지. 실크송은 실크송은 뭐하냐.
이제 몸부리지 않는 디벳트. 아우 개시계 맞네. 작아서 해야지. 아 개아픈. 백방어. 구스텍 구스텍 갓방 방열판. 현상금 뭐야. 애님 죽었으면 겁나 어려운 시드 아니? 딴딴딴딴딴딴딴딴. 메아리 방열판만 쓰자. 야 광고다. 알고리즘. 광고는 벤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돼. 벌써 밴 됐어요. 고마워요 트위치 요정. 메아리를 메아리 쓰면 3스택 되니까 그렇게 하자. 그래서 레디하고. 아 요새 트위치도 흉흉하던데. 해커가 해킹하고 봐. 아 너무 무섭다. 뭐 어떻게 해도 질각이 안 나온다. 전에 이 소리 했다가 진 적 있었지. 인생. 소비 왜 안 나와?
홀로그램이 있었으면 훨씬 나았겠다. 눈 핥히기 싸이오이 임. 사서 50장이면 백과사전인데 461 코스트 아이스크림. 아이고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타격 수비가 있어도 3알이 더 강력하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